농촌이 유례없는 채소값 폭락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밭을 갈아엎고 창고에 쌓아둔 농작물은 내다 버리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에 창고에 저장했던 양파들이 폐기장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계약 재배로 비싸게 사들인 것인데 가격 폭락에 사려는 상인도 없어 결국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양파를 수매해가지고 지금 3월에 이렇게 폐기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보관 비용, 또 원물 손실, 또 각종 이런 그 비용이 증가로 인해서 농협 손실이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재고 양파가 넘쳐나는 데다 핵양파 출하 시기까지 다가오면서 가격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고 양파를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곧 생산될 조생 양파 가격을 안정화시켜가지고 8만 톤의 양파를 시장에서 격리하는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가격은 오히려 하락세 있고 밭대기 거래는 끊겼습니다. 정부가 조생종 양파밭까지 갈아엎을 계획이지만 가격이 회복될지는 불투명한 실정. 농민단체는 일회성 산지 폐기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긴급 수입 제한 조치와 최저 생산비 보장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대표적인 겨울 작물인 대파와 배추에 이어 양파까지 산지 폐기에 나서면서 농민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